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사람들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없이 자격없이 죄인된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겸손과 겸양의 미덕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고 정말 사실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미술 시간에 처음 배운 것이 유화입니다.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유화에서 국전 초대작가를 지낸 굉장한 실력파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유화라는 걸 그려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천으로 된 그 캔버스에다가 물감으로 유화 물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굉장히 낯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캔버스에다가 달 색을 입히면 이 캔버스는 천으로 되어 있지만 색이 없잖아요. 하얀색 바탕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은 일단 한번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그림을 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 그림이 이제 잘 받고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얀 데다가 그려야 그림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바탕색을 한번 칠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흠이 있잖아요. 흠이 있는 데다가 어떻게 좋은 그림이 나올까?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괜히 선생님이겠어요? 그렇죠. 복음의 사람들은 하얀 바탕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채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캔버스를 찾는데 좋은 거, 깨끗한 거, 그리고 멋진 것을 찾아서 그 중에서 몇 개를 선발해서 좋은 작품의 소재로 삼은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모두 다 죄로 얼룩져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반역자였고 복음의 원수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실은 자랑할 게 없고 또 마음이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스카웃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덤으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에 거의 이제 일이 끝나갈 무렵에 인력시장에서 주인이 데려다가 투입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죠. 아침에 와서 하루 동안 일하고 일당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일당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약간 입이 나와서 불평을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냥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라고 그러면 저는 한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죠. 목사님들이 온라인 예배가 드리고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슬프고 눈물이 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별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섬기고 또 앞으로 몇 번 될지 모르는 예배와 말씀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면 성도들의 얼굴이 안 보이는데 카메라를 보고 하는 것이 어려우시죠? 글쎄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도 저는 성도들 얼굴 잘 보지 않거든요. 이렇게 눈에 띄긴 하는데, 예, 아, 누가 졸고 계시구나. 약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성도들의 반응 보면서 저는 설교하고 예배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큰 차이를 잘 못 느꼈어요. 한국 사람을 일컬어서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방역과 또 그 대처하는 걸 보고 많은 나라에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진국? 수출은 좀 했는지 모르지만 공부는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직 선진국? 문화에 몇천 년의 역사가 있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해방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우리가 선진국? 자존감이 낮죠. 저는 그러나 그런 가진 것 없는 겸손함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람들이 그러했거든요. 바울사도가 천재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꿈을 꿀 수 있었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런 얘기가 굉장히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야, 헬라어를 제가 들어가서 처음 배웠거든요. 근데 헬라어 그 아주 단순한 문장 파즈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문법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꿈을 꿨다. 굉장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 디아스포라에 살면서 또 아프리카에도 가서 보면서 아프리카에 가도 식민지를 한 두어 군데를 이렇게 전전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는 어김없이 2, 3개국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종적인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릴 때 그 언어를 접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언어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악보를 보지 못해도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또 다른 파트를 자기가 만들어서 부르죠. 그런데도 화성이 짝짝 잘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일 뿐이죠. 바울이 헬라어로 꿈을 꿨다. 그리고 당신은 로마가 지배하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라틴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당시의 대표적인 언어, 그리스어와 라틴어. 바울사도는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자를 뽑지 않으셨겠는가? 유대교의 랍비 문화에서 아주 걸수 바리새인으로 잘 성장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사람 아니었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분명하게 선명하게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르심이란 없습니다. 부르심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정말 1%, 0.1%만큼이라도 나의 은사와 나의 장점에 하나님이 의지하셨다면 그것은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프보지요, 이프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이프보한 거죠.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억울하겠죠. 왜 나에게는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를 주지 않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만큼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에는 그런 일들이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물론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보다 훨씬 학식이 떨어지는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바울만큼 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썼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역사에서 감히 누가 필적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산골짜기의 샘물이 끝까지 차올라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넘쳐서 흐른 것입니다. 루터는 그 넘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던 한 힘없는 노인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루터는 확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회복된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이제 마지막 음성 판정을 받아서 완전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간증을 나눠주는데 그 약이 없기 때문에 독일 병원에서 그 독실에 뭐 링거를 꽂지도 않고 무슨 약을 주지도 않고 그냥 덩그러니 방에 물병만 갖다 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견디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증상이 계속 가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도 오고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믿음의 길을 떠나 있던 그 친정의 오빠가 우리 동생을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너무나 그 말에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나았으니까 얘기지만 야 아픈 것도 할 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세계 각처에 이제 흩어져 있는 지인들과 알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럴 때라도 교회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부르심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일부러 아프겠느냐 이런 말은 거역합니다.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악을 턱에서 선을 도모하시지 않으시죠. 악을 이겨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미 한번 썼던 캔버스였고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오염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몬트리올에서 서부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 선교대를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몬트리올에 있는 교회들이 12교회인데 거기는 불여권 지역에서 교민들이 많지 않아요. 교인들 수도 전체적으로 교민들 수도 많지 않고 그리고 교회도 12개밖에 안 돼요. 교회들도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들이 없어요. 다 작은 교회 규모들인데 4년에 한 번씩 서부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 온 가족을 다 초대합니다. 온 교회가 한 2주 동안을 전적으로 전신자들이 참여해서 픽업하고 대접하고 숙박 민박시키고 식사 대접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비행기 값까지 다 해서 30만 불 이상 드는 비용을 그들이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김의용의 선교사님이 복음학교로 유명한 복음의 리더죠. 그분하고 같이 말씀을 제가 섬기게 됐어요. 저는 얘기로만 들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거기를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왜요? 내가 캐나다 가서 강사를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운가 보다 생각을 잠깐 하고 왜요? 그랬더니 김영희 선교사님하고 목사님이 같이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 내가 아니라 김영희 선교사님이었구나. 아,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주 불을 품는 복음 교사이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며칠 동안 같이 밀착해 있으면서 제가 굉장히 특별한 걸 느끼게 됐어요. 이분이 얼마나 자기 검열을 하는 분인지 보니까 한국에서 목사님들만 복음학교를 수료시킨 사람들이 몇만 명 된대요. 제가 몇만 명이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몇천 명이었는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난 숫자였어요. 아마 제 기억엔 한 2만 명 지금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오늘 분명하게 선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엄청난 한국의 목사님 그중에는 유기성 목사님도 있어요. 이미 한국에서 큰 메가처치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복음학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그렇게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니까 본인이 그런 자기 검열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검열을 어떻게 하시냐면 매달 초에 3일간 금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대회를 그 몬트리올에 설 때가 그때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강사로 와서 저녁에 집회하면요 이분이 2시간 반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도 얼마나 막 진액을 내서 하는데 금식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진짜 금식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사들은 이제 몇 끼마다 식사 초대를 받는데 식사를 가긴 가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집회하면서 3일간을 꼬박 금식하는 것을 봤어요. 그분이 저녁에 하고 저는 아침에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면 그 시간에 꼭 앉아 계시죠. 같이 앉아 계시고 있다가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 안 하는 거죠. 그게 아마 자기에 대한 겸절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가 좀 낯설었지만 왜냐하면 저도 자존감이 낮은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 자체가 저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일 뿐인 저에게 누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나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처음에는 좀 낯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자기를 검열하고 있는지,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자기의 출발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술집 자식으로 태어난 저를 항상 그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죄인된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 일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잊지 말지어다. 그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 힘겨운 때를 만나더라도 단념하거나 우리 일을 포기할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으로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이제는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C.S. 루이스는 물탄 기독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시대정신을 집어넣고 트렌드를 집어넣고 그리고 유행하는 사상과 생각들을 집어넣고 나의 주관과 장점들을 집어넣어서 복음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렇게 해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약해지죠. 죽에다가 물을 탄 것과 같은 거죠. 루이스는 이것을 물탄 기독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것으로 강화되지 않습니다. 융과 프로이드 그리고 아들러와 그 어떤 심층심리학, 그것으로 복음은 더 부여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부여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심리학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들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처세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것들을 붙여놓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열매와 그리고 업적 때문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기에 맞게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1차 선교여행 끝나고 2차 선교여행 할 때는 조금 더 열매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메시지의 방향이 바뀌었다. 2차 전도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을 가니까 이제 교회가 다 알아보게 되고 그를 통한 믿음의 자녀들이 쫙 포진해 있으니까 이제 또 다시 메시지가 바뀌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더할 것이 없고 뺄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논조를 가공하거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버틸 일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설계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도 더하고 덜할 것이 없었습니다. 매달 우리가 2개월에 한 번이죠. 묵상집을 펴내는데 그 묵상집에 이제 여러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그 각 교회에서 좀 보내주세요. 묵상 나눔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실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보낸 것은 대부분 저희가 아마 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다른 교회에서 성도님이 형제님이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번 달이죠. 그 큐티 내용을 보니까 참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면 너무 그렇게 막 눈물겹고 막 극적인 어떤 삶의 간증이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정말 담담했어요. 그랬는데도 왜 그게 좋았느냐면 정말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얘기를 정확하게 적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닌 건 뭘까요? 약간 신앙적인 언어죠. 나를 표현하기 이전에 이미 신앙적으로 쓰는 말이 두 마디, 세 마디 더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쓰려고 하는데 이미 신앙 언어가 벌써 앞서서 달려버리는 거예요. 예? 신앙 언어가. 그래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됐다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달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이런 얘기가 쭉 가니까 사실상 말씀이 나하고 하려고 했던 얘기는 거기에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그 얘기가 되지 않고 그냥 다른 얘기가 덮어서 막 미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대응되면서 나를 바꾸고 고치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자꾸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 형제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그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뭐가 바뀌게 됐는가 두 가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정말 많이 덧붙인 것이 없이 그러나 정말 자기 삶의 이야기를 자기가 지금 살고 일하는 공부하고 일하는 것들을 옮겨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달라지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마음의 은혜가 되고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구나 그런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어떤 신앙적인 언어가 마치 구름처럼 이렇게 막 뭉게뭉게 가리고 있었다면 보다가 아마 약간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가 얘기하면 항상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지. 그중에서 진짜 얘기는 또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저는 성경 얘기가 다 그렇게 거품 얘기인 줄 알았어요. 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 다 그렇지 뭐 다 그런 얘기지 뭐. 제가 복음을 다시 만나고 이 복음에 심취하면서 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입을 열면 수도꼭지 쏟아지듯이 그냥 신앙적인 얘기가 막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한참 같이 살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신앙 언어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지 않은 모습도 많이 있다. 어떤 그런 이율배반감. 성경에도 정말 그런 이야기들일까 이게. 그냥 예수님 한 번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끝도 없는 이야기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나의 믿음 없던 시절에 비판적이었던 시절에 그런 생각들이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영어를 성경으로 읽어볼 때에
중학교 때 들었던 그 영어 방언이 성경에 있나 막 찾아보고 싶었던 것처럼 말이죠. 예? 찾아보니까 나왔었거든요. 그렇듯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거품이 아니라 진짜 그 얘기인지 그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서신서를 보고 특히 바울 서신에 저는 심취했습니다. 그의 전기, 역사적인 기록, 그의 발자취, 그가 받았던 영향들. 학문적인 서적까지 그리고 성경의 문체까지 보면서 심취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였어요. 놀랍게 발견한 건 그거였습니다. 한 단어도 그냥 한마디 나왔으니까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그런 얘기를 쓰지 않았다 해요. 저의 결론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그 생각나시죠? 하나님께 존귀와 그럼 영광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핏물이 저리듯이 절절하게 나온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뭐가 달라지느냐고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 핏물이 저리듯이 절절하게 나오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그냥 찬송과 전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그 말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다르죠. 다릅니다. 말을 이어붙여서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작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환부들이 도려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 찍히게 되는 그것만이 효력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작용한 결과냐 아니면 그냥 희망사항, 세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값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의 조합이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유행하는 어둠의 신들이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시고요. 그분의 말씀 한절 한절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한절 한절을 그냥 허투루 받을 수 없고 그리고 허투루 늘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의 말씀에 구절구절마다 비밀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은혜의 비밀,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기도의 비밀. 그랬더니 이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들의 구절구절들이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됐고요. 예?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되고 비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들의 자격이나 능력이 설 자리가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말 좀 하고 그들도 뭐 좀 하겠죠. 그렇죠? 예, 님 좀 하는 듯. 그러나 복음과 그 말씀은 거기에 비해서 하늘처럼 높아서 그들이 뭐를 부조하고 보태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서자. 그런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거나
CT를 찍으러 가면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엑스레이 찍을 때는 숨 쉬지 마세요. 네. 숨 안 쉬면 죽는데요. 네, 그런 얘기는 제가 조크로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을 거거든요. 하하하, 숨 쉬지 마세요. 당신이 하는 일을 멈추라고요. 그래야 당신이 스캔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CT통 안에 들어가면, 예, 스위치 하나 줍니다. 혹시 그 좁은 곳에 들어가서 오는 공포증이 있으면 견디기 힘들면 그거 누르세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이거 사진 다 찍고 다시 나를 밖으로 꺼내주나.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제 병은 제가 아는데요. 그런 얘기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 이 촬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느끼는 증상보다 훨씬 더 자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엑스레이 앞에 설 때처럼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그 주님 앞에 드러내면,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말씀 앞에 선명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만 고백하면, 여러분 그게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의 걸음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트러블이나 갈등이나 어려움 때문에 복음이 이상하게 보일까 지레 짐작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앞가림하고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에 아름답게 무리져 있던 그 아름다운 빛의 광채가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내 가슴에, 내 심장에, 그리고 욕망과 죄가 자리잡고 있던 나의 이 장에 이 말씀들을 적용시키면 아들의 형상에,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의 광채가 나타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영광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는 나그네, 정점도 없는 인생을 어느새 내리막을 걷고 있는 불행하고 우울한 그런 인생이지 않을까요? 그러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개입해 보니까 진짜더라.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니까 정말 살아있더라. 그래서 다른 것은 덧붙일 필요가 없는, 과장할 필요가 없는, 거품을 낼 필요가 없는, 내게 주어진 그 말씀만 내가 붙잡아도 그 말씀은 나의 인생의 비밀이 되고 나의 인생의 풍부가 되고 내 인생의 부요함이 되었다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왔으니까 주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계속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일이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